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대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번 8월 달 들어서 딱 세 번 정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 투자라고 하는 투자자라고 하는 이 기관과 메인이 그 외국인의 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달갑진 않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쨌든 좀 저점대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 자체가 추가 상승, 재상승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를 뚫고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기술주의 자금도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기술주들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올 만한 이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한 이슈를 우리가 짚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30일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이 있고 30일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이 관광 통계에 대한 데이터 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일에는 관광 통계에 대한 데이터 발표도 있을 거고 미 상원 의원의 뭐 배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9월 1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소부장, 그리고 뭐 리사이클이라든지 충전 관련되어 있는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지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꺾여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술주를 선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보면은 기술주나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일정들
대출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들이 다시 움직이게 된다면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저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도 괜찮고요. 2차 전지도 괜찮고요. 반면에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좀 밀렸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발언들보다 더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를 펼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내용 속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나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조정받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에는 금리 인상 여부,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을 이어갈 것인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랜만에 양대 시장 모두에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먼저 보겠습니다. 체외진단 전문 회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31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바이오사이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행했던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률이 108%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은 15% 넘게 빠지면서 15,73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퓨처캠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13%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11,51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하지만 10% 넘게 빠지면서 5,99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상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주에 속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5% 넘는 하락률 기록 중입니다. 7,58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를 먼저 구조하겠습니다. 지난 25일에 480억 원 규모의 유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번 증자 소식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는데 약 400억 대의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주가의 가치 자체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미래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분석적으로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유상증자라는 것이 무조건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를 할 때도 분명한 명분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성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물론 물량 소화의 기간 자체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면서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내재 가치가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의
기업을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씩 부담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의견을 오늘 이제 지금 아침까지 오후까지 계속해서 음봉으로 떨어져 있다가 지금 이제 양봉으로 살짝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파락이 크게 나왔다가 반등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이게 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내재 가치가 어쨌든 수치로 찍히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코 바이오메드에 대해서 도망가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재접근은 어떨까요? 일단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매출로 잡힐 수 있는 메리트가 생겼을 때 저는 다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번 8월 달에 최저점이 2,900원이었죠. 2,9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세웠었던 저점인데 이 저점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상장된 이후에 만들어 놓은 최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기업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최저점까지 이탈하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기업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적금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 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저의 의견이니까 저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니까 참고를 하시자면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저는 지금 도망가자라는 의견 이후에 재적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코 바이오메드는 현재 기업의 내재 가치도 좋지 못한 만큼 일단 도망가 보시고 이후에 숫자가 찍힌 이후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당장은 재접근도 무리가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를 구조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 속에 천일염 관련주로 묶이면서 조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대상홀딩스는 그래도 좀 이제 기업의 규모도 괜찮고 내재 가치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근처에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던 회사인데 최근에 이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 소식 때문에 이슈가 좀 됐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인데 3천억이 안 되는 기업치고는 뭐 매출이라든지 내재 가치가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이거를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경우 연결 재무제표로 보시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또 살짝 착각할 수 있는데 뭐 착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내재 가치가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실제로는 그만큼 안 좋아도 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살짝 뭐 재무제표가 실제 가치보다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쁜 기업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천일염으로 인해서 잠시 테마로 엮여서 지난주에 움직임이 나왔고 현재 한 6%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관심이 필요하다. 오히려 관심이 좀 필요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나 2차전지 관련주보다 식음료 관련주라든지 뭐 은행 관련주라든지 통신 관련주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종목군들 우리가 내수주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내수주들에 대한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식음료 관련주로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천일염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올해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날씨 이상 기후 때문에 이 곡물의 생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생길 가능성이 높고 대상홀딩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 같은 경우도 식음료 쪽으로 엮여서 충분히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홀딩스는 식음료품주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현재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가 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버텨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9,200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좀 더 받아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7,000원대에서는 재매수나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6,400원대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대상홀딩스라는 기업 자체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상홀딩스라는 기업이 지난 뭐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서 거의 8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 계속 하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2020년도에 한번 반등이 나왔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2015년도의 고점이 3만 원대입니다. 지금 7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9,200원 선, 손절가는 6,400원 선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홀딩스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을 주시면서 가격 전략도 함께 주셨는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9,200원, 손절래 6,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구조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와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인데 종목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도 거래가 적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거래가 적었기 때문에 뭐 대반등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저점에서 반등한 정도, 저점에서 상승한 정도를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주가의 낙폭 자체가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나 향후 폴라리스 오피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아니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견고해지고 공고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한번 잘라낸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하락 정도는 낙폭이 10%로 크게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상승했었던 폭에 비해서는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도망가자 내지는 버텨내자 뭐 둘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결정을 해봐야 한다면 저는 일단 그래도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이게 주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트레이딩의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밀려 내려와서 이제 5천 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약 5천 원대에서 재매수를 권해드리는 부분이고 5천 원대에서 재매수를 하게 된다면 재접근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6,800원 선 그리고 매수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손절가는 4,200원 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회사가 지금 빠지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적인 하락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매물 출회라고 보고 있지만 그동안 올라왔었던 상승폭에 비해서는 조정폭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잘라내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만약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전부 다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는 한번 줄이거나 잘라낸 다음에 밑에서 지지받는 것을 보고 다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일단은 도망가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재접근하신다면 5천 원 선에서 해보시고 이때 목표 주가는 6,800원, 손절 라인 4,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소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을 해주신 ISC는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권대로 나타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일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매수 밴드를 아마 제가 87,000원대부터 92,000원대 요 사이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에 기록되는 그런 가격대와 사실상 제가 매수 밴드로 지금 제시해드린 부분에서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반도체 쪽에서의 뭐 흐름들은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그 얘기를 좀 드렸죠. 파월 의장이 어차피 매파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었고, 뭐 작년과는 좀 그렇게 뭐 그 정도로 강하게 멘탈 부분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장 반등이 또 금요일날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긴 합니다. 뭐 PC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를 살펴보셔야 되는 게, 결국엔 거기에 따라서 이제 11월쯤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기술주들은 조금은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 수요와 공급면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HBM에 대한 이런 공급 증가 이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의 개화액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때 언급드렸던 요 이제 이 갭을 메우는 갭에서 한 3분의 2 부분을 깨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아가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갭이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모아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주 월요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TFE는 그래도 26%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전거,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목요일날 상한가에 좀 짐이 됐었고, 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를 안 했으면 금요일날 좀 연쇄적인 시세가 좀 분출됐을 텐데, 5일선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 다시 5.7%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깨지 않고 있거든요. 5일 이평선도 깨지지 않았는데 굳이 수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HBM 관련된 이슈와 회사 자체가 이제 메모리에 최중되었었던 회사 비중을 비메모리와 5대5로 맞추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내수에 최중되어 있었던 이런 산업들을 지금 수출 쪽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오픈이 될 거고, 다음 ISC에 대한 삼성향 물량들이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전체적인 매출 캐파 자체는 좀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유통주식수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 유통주식수는 한 23-24% 정도가 되지만 이게 저점 부분에서 벌써 6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배 이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용 가능한 유통주식수는, 이게 왜냐면 사서 안 팔고 있으면 이 물량들이 다 잠기거든요. 네. 그렇게 보게 됐을 때는 사실상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는데도 상한가가 진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4월 초에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량보다 훨씬 더 적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익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조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도 탄력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해서, 반도체 자체에서의 이런 긍정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부분에서 분할로 좀 매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쪽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더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반도체주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뭐 굳이 이번 주로 국한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이미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좀 장기 관점으로 업사이드를 이미 제시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속도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이제 재고 데이터가 얼마나 더 빠르게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D램과 NAND에 대한 절대적인 가격체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삼성에서도 추가적으로 감산 기조를 좀 보였고, 기타 다른 쪽에서는 이미 감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재고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만 나와도 업종 턴어라운드에 따른 좀 추가적인 수급적인 부분도 붙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뭐 중국
굳이 뭐 일주 단위로 보실 필요가 없고 좀 중장기적으로 일단 관점을 보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주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13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일 감정 수혜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네. 반일 감정 하면 요즘엔 사실 좀 많이 떠오르고 있을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가 되면서 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떠올라올 것 같은데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굉장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이 키워드 힌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거기에 네.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뭐 테마적인 적응보다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터너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쪽이거든요. 네. 요 두 가지 큰 굵직한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제 뭐 애국주 이런 것들은 이제 소고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쪽에서의 좀 관심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반일 감정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네.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붙을 수 있는 산업군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상 뭐 지금 뭐 먹는 쪽. 네. 아니면은 이제 입국하는 쪽 오늘 시장에서 좀 주도를 움직였었던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은 좀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섹터인데요. 네. 뭐 이제 카지노 쪽에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카지노 쪽을 먼저 들고 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인천공항을 네. 한번 또 갔다 왔거든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좀 픽업을 하느라 네. 제가 갔다 왔는데 한 5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네. 제가 몇 달 전에 외국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을 때보다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말 다르게 보긴 봐야겠다. 그리고 또 방송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명동 쪽도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네. 보는데 거기서 사람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인바운드 쪽에서 좋아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소개를 드리고 뭐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던 미용 네. 의료기기, 그다음에 면세. 그리고 뭐 카지노 쪽, 이쪽이 단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들어오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쪽이 결과적으로 수혜를 받는다. 근데 이쪽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뭐 단체 관광 그런 이 플랫폼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광고 배치를 되게 하단으로 좀 낮추거나 아니면 광고 자체를 내리는 그런 사태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사실상 공급이 원활하게 이제 수요단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광고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 되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축제가 있고 좀 국가적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낮춘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무조건 우리나라를 온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더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붙을 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일단 카지노 섹터를 좀 골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지노 하면 뭐 반일 감정 수혜도 있지만 사실 바로 직전에 올랐던 이유가 중국인 단체 관광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일본 대신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네. 되는 건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은 확실히 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단체 관광객에서의 이런 흐름들만 보시더라도 사실 크루즈선은 이미 연말까지 다 예약이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네. 뭐 이미 돈을 폭발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면세점 쓰러 간다. 뭐 네. 이런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돈은 확실히 좀 쓰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 쪽에 에서는 일본과 중국 VIP 고객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순히 돌아오는 부분은 뭐 이 전체적인 큐단이 높아지면 거기에서 이런 VIP 고객도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카지노주 하면 몇 가지 종목들이 좀 떠올라요. 그렇게 막 많은 종목이 포진해 있지는 않은 섹터인데 네네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전에 GKL을 좀 소개를 드리고 네.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롯데 관광 개발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가가 탄력도가 조금 더 높았죠. 그 이유가
다른 기타 카지노 업체들보다 지금 수익성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쪽, 레저 쪽이랑 그다음에 카지노 쪽만 하더라도 사실상 중국 관광객을 배제를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상당히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GKL이랑 롯데 관광개발이 이런 중국 관련된 이슈가 터지게 되면 사실상 좀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쪽으로 가면 단연 파라다이스가 선발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네. 전체적인 중국인 VIP 고객 퍼센테지에 따라서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나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카지노 쪽이 상당히 좀 좋은 기조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기대가 받아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좀 상당히 좀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실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호텔 쪽이 나쁘지가 않아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실적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소매 쪽에 대한 이런 면세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이 객실에 대한 이 예약률이 상당히 좀 높아졌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호텔적인 예약률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끌어올라온 상황이고 어쨌든간 여행을 많이 다닌다 그리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결국엔 객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확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카지노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그렇게 막 급변하는 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설치를 하고 이제 인력과 이런 유지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타 다른 쪽보다는 고정비가 어느 정도 좀 유사한 상황인데 이제 VIP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게임을 하려고 바꾸는 칩 가격인 이 드라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카지노가 돈을 너무 많이 따면 누가 가서 게임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마다 이런 그 따는 홀드액, 홀드율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정하거든요. 네. 뭐 딜러에 따라서 정말 소폭의 차이가 나지 큰 흐름은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게임하는 그 금액만 높아지게 되면 카지노는 산업상 빠르게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끝나가는 그 시점부터 카지노 산업이 정말 빠르게 실적이 개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일본인 관광객으로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 중국과 일본이 VIP 고객이 반반 나눠서 양날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 날개로밖에 못 날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양날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는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상방룸은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열려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꽤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런 카지노 쪽에서도 선발로 좀 뛸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가장 빨라요. 뭐 롯데관광개발,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이런 거 다 차트 켜보시면은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카지노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도 보니까 6% 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20, 30% 상방 눈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제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전에 코로나19 때 이제 실적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좀 낙폭이 강해졌는데 이전에도 뭐 2018년도 때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에서 2021년도 보시면은 이게 고점이 2만 3, 4천원까지 올라와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주가가 1만 7천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밴드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30% 정도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기세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상 단기간에도 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이런 흐름들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가격대 종가로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약간의 좀 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5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중에는 또 한 2%대까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좀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500원부터 16,500원 요 사이에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차로 19,200원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23,000원대까지 충분히 열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요 가격대부터 한 번에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지금 보신다면 10에서 한 13% 정도 상승
상방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2,700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하락폭은 좀 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2차 매수로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면세 쪽이 지금 우상향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카지노 쪽도 우상향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보는 게 맞다. 그렇게 한다면 이전에 실적이 조금 상승력이 나오고 이전 캐파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주가의 상승력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통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85%의 강세입니다. 2540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크게 움직입니다. 1.08%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909선에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많이 2천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그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잭슨홀에 대한 너무 과한 네. 그런 우려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도 좀 무난한 기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지금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상승 종목수가 거의 1,800개 이상 오전장만 하더라도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살아나는 부분들 이거는 뭐 중국 시장의 인지세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타트가 굉장히 좀 좋게 끊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좀 같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장 자체도 반등이 나왔고 지금 뭐 선물 가격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낙폭이 나왔었던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메워주는 움직임만 나오더라도 국내 증시도 좀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2,500 이하에서 뭐 2,420까지는 하방이 열어놓되 500부터는 계속적으로 뚫려 하방이 나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하게 지수의 하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추가 매수 기회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테마주 위주의 흐름들이 좀 생겼고요. 이제 좀 테마로 올라온 섹터가 상당히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양상을 살펴보니까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의 흐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오늘 양대 시장 모두가 1% 내외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반면에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네요. 1원 60전 내리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빨갛게 물들면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한 업종들이 더 많이 집계가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두 가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유통업, 비분속 광물 업종에서 3%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 역시도 두 가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속과 방송 서비스 업종은 4%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은 3%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분 좋게 마감했지만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키포인트가 될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번 이변이 없었던 잭슨홀입니다. 이번 주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박스권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인포스탁데일리의 최영호 원장님께서는 브릭스 후폭풍을 주의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기술주의 반등 여부를 점검하고 2차 전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뭐 저게 이제 앞서서 좀 얘기 드렸던 거랑 좀 일맥상통한 게 네.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올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하방은 일단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고 상방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마 2,500선에서 한 2,600 한 50에서 70선 정도까지로 아마 박스권이 잡힐 텐데 그렇게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린 섹터에서의 좀 기간 조정이 이제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뭐 HBM이라든지 업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금 고민이 되시긴 할 겁니다. 근데 네. 사실상 이제 탄산리튬에 대한 요번에 또 리서치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상당히 좀 길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가격 하향 안정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월달 수출 데이터는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2차 전지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하반기 증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설 쪽, 이 자동화 쪽 관련된 기업들 뭐 이전에도 좀 소개드렸던 코인테크나 뭐 탑머티리얼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쪽에서의 이런 데이터들이 나쁘지 않게 되면 PE가 Q단을 좀 방어를 해주면서 견조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보시면 박스권에서의 이런 순환매 테마성 장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들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요. 앞서서도 이제 기술주에 대한 반등 점검은 결국에 네. 기술주가 오르면 이제 반도체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에게는 이제 지수가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우리가 PCE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크는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 장과 또 이번 주 장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C 개인 소비자 물가 지표 그 부분과 네. 이제 고용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들에는 성장주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오늘 뭐 양자 중에서 엑스게이트가 상한가 거의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양자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는 충분히 양자 쪽도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오늘 뭐 먹는 쪽이라든지 또 이제 이 반일 감정 또 중국 단체 관광객 따른 뭐 리오프닝 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있었던 뭐 맥심부터 초전도체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흩뿌려 놓으셔가지고요. 관련돼서 수급이 쏠리는 쪽을 일단 보셔야 되고요. 관련된 테마들이 사실상 이슈가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마성 장세가 지속이 되는 그런 와중에서 만약에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데이터들이 좀 좋게 나오면 그때마다 이제 좀 굵직한 테마들이 좀 산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에서 좀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이전에도 좀 많이 강조드렸던 이런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변압기라든지 뭐 색조 ODM 제가 정말 많은 종목군들 이전부터 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네.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런 쪽 여전히 유효하고요. 아니 오늘 조선 쪽이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산업적으로 조선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산업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쪽은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에서 좀 대응이 어려우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산업적인 성장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 혹은 섹터에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상한가 간 섹터인 뭐 지금 원조 쪽인데 원조 쪽은 좀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양자 쪽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의 이슈들이 있는 뭐 그 면세라든지 이런 쪽들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원전주도 이제 오늘 사실 뭐 현대건설 등이 미국에서 SMR 처음으로 뭐 수주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또 건설주에도 좀 훈풍이 좀 돌아섰잖아요. 건설주도 좀 이 훈풍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건설주들은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건설 쪽에서 만약에 보신다면은 네. 좀 그 해외 대적인 매출이 그래도 나오는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사실상 SMR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됐지만 네. 이 종목 이 지금 곧 이전에 고점 21년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뭐 거의
그래서 3분의 1 토막, 거의 반 토막 이상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뭐 이전 고점까지 빠르게 상승력이 나오기엔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때가 있죠. 이때가 6월 26일인데 이때 거의 그 갭 상승이 나왔었지만 네. 그날 바로 이제 다 차익 나오면서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에서는 좀 발목 잡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만약에 지켜보실 거면 저는 오히려 4만 원을 뚫고 나서 그 부분에서 차트에 좀 안정화가 됐을 때 고럴 때 오히려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처럼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추적해서 들어가시기에는 사실상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건설주로 들어가실 거면은 차라리 원전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이슈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원전주들도 이전부터 막 큰 이슈들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네. 정말 데이터로 실적에 가셔야 되는 것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정도가 아마 빠르게 차익 나올 확률도 배제할 수 없으면서 이쪽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원전은 올랐을 때 사시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네. 반드시 좀 연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건설주의 경우에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원전주 역시 접근을 하신다면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화장품주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에서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조금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이 이슈는 조금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중국 화장품도 아예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색조 ODM 쪽 같은 이런 ODM 쪽과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은 쪽과 그리고 중국발 이런 이제 리오프닝 훈풍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쪽으로 아예 나누셔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발로 가는 쪽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조 ODM 쪽이라든지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쪽은 장기로 여전히 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하실 거면 지금 중국 화장품 쪽으로 빠르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산업의 성장을 좀 본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건 제가 뭐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주가가 벌써 거의 150%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추적을 하시는 게 저는 뭐 실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베이스로 가는 만큼 더 기대를 해볼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시장 속에서 뭐 대체로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많았지만 게임주에서 오랜만에 또 반등세가 관찰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짚어가면 좋을까요? 사실 게임주에는 그다지 큰 호재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한숨을 쉬시네요. 아, 그 게임주는 네.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넥슨 게임주도 이번에 나왔던 게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됐었던 네. 게임이고 중국 게임 시장으로 모바일 시장 게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순위를 치고 올라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렸거든요.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게임스컴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가 많이 눌렀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엔 신작의 부재가 굉장히 뼈가 아프다. 이건 코로나19 때 개발자 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재택근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연말까지 지스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일본의 뭐 도쿄 스컴이라든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그런 이슈 몰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게임주 안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을 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눌렸거든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뭐 NC 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저는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블락사키 산업으로 가는 게임주 특성상 신작 게임이 부재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미코바이오베드와 대상홀딩스 폴라리스 오피스를 구조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대상홀딩스에만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조정에도 보유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찬스 종가 베팅 시간에는 롯데 관광 개발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또 중국 단체 관광 이슈도 있는 만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는 테마주의 방향성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일부 시작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